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자, 오늘은 이 토이스타 K2 시험 모델, 최근에 출시된 이제 모델입니다. 에어컨 모델이고요. 일단은 이제 출시 날 바로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 이렇게 구했고요. 일단은 박스 아트는 진짜 이 기어폭력이 나타나는 이 박스 아트입니다. 이제 화강암 패턴. 물론 저는 이제 해군 출신이라 이거를 입지는 이제 근무할 때 이거를 입지 않았지만 제대할 때 이제나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다른 출신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좀그 이제 PTSD가 몰려올 만한 패턴으로 박스 아트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박스 아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K2 이제 모델들, K 시리즈 모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출시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후에 출시한다고 이제 사장님이 예고를 하셨던 K2 시온 이제 숏 버전 이거까지 이제 나와 있네요. 일단은 이제 박스 아트는 이 정도면 된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 총 본체 그리고 탄창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안에 이 레일하고 이제 방열 판하고 손잡 실손 잡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이 판들은 저것은 쓰지 못할 그 탄인 것 같은데, 이건 사은품입니다. 제가 샀던 곳에서 이제 넣어준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수류탄용으로 사용할 것 같네요. 박스를 치워보고 한번 전체적인 외형을 봐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K2 시원의 외형을 잘 재현해놨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제가 K2를 한번 이제 전동화 해본 그게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재질이 ABS 재질이어가지고 상당히 물렁했었는데 여기 네 그나마 이제 글라스 파이버 재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장전도 잘 되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게 일단은 이렇게 접이식 개물판 또한 이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톱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에 이제 전동화 혹은 전동원 출시를 위해 이렇게 뒤쪽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미스터리인 게 보시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 막상 이제 뒷배선으로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여기 구멍이 있을 할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여기는 뚫려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전동건을 출시한다면 아마 이제 어떻게 그때 또 수정을 할것 같은 이제 부분이고요. 셀렉터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에 레일 부분은 K2 시원 레일이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올 때는 이제 양 사이드로 그두 곳에 좌우로 이렇게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통은 이제 전동원용 모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탄창의 경우는 이제 뭐 토이스타 에어쿠킹건의 특징답게 짜짜이식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제가 이게 형상을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M4 탄창도 아니고 그 416에 들어가던 이제 스타나가 매거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그게 큰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그전 이제 K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재질 자체는 튼튼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져봤을 때 그렇게 예전처럼 물렁하다는 느낌 자체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여드릴 건데 가늠자 부분이 깨진 채로 왔습니다, 제가. 보시면 지금 본드로 순접을 한 흔적이 보이시죠? 네.
이게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커뮤니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깨졌다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건 좀 일단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어서 딱히 환불 신청까지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13만 5천 원짜리 가격대 치고는 이런 거좀 깨졌다는 건좀좀 그러죠 좀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솔직히 상당히 저는 이게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보여줘도 되겠죠 제가? 이게 총이 엄청 흔들립니다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거? 유격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게 이게 보시면 이게 이 바디 리시버 재질 자체는 튼튼합니다. 아니, 튼튼한 건 아니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바디 리시버 자체는 그렇게 막 예전만큼 물렁하진 않은데 이 고정이 잘안 되는 것인가 이게 확실히 유격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물론 토이스타 K 시리즈의 고질병이긴 하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스파이브 재질로 만들어져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나왔다는 건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총열 부분은 뭐 일단 뭐 가스밸브 같은 경우는 잘 이제 기능은 안 하더라도 이게 눌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링 고리 같은 경우도 잘 재현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누르멈치 이거는 좀 이건 아직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K 시리즈도 보시면 이제 이 눌리면은 이게 그전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계속 눌려 있는 상태에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이건 뭐 실기는 하지 않는 거니까 최대한 고장 안 나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분에도 예, 잘 됩니다. 어우, 쉣. 자, 그러면은 이제 동봉된 K2C1의 이제 방열판 이제 핸드가드죠. 이거 수익 손잡이 그리고 이제 여분 레일들을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이게 실총에 이런 큰 구멍이 제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구멍이 있네요. 아마 설계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배선을 이렇게 빼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좀 그렇네요. 일단은 근데 다시 이제 레일 장착을 위해서 다시 또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함께 동봉돼 있었던 이제 조광 레일들하고 핸드가드 그리고 이제 스위스 손잡이를 장착하는 형태고요. 이제 이거 장착 안할 경우는 이제 이걸 장착하라고 이제 준것 같은데 일단 저는 취향이 이게 더 많아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번 거 솔직히 K2C1 모델이 이렇게 나오기는 바라고는 있었는데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건 솔직히 이건 실드가 안될것 같고요. 재질 자체는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K1을 가져올 건데 일단 아래쪽 모델은 토이스타 K1 모델이고요. 그리고 위쪽 모델은 이제 토이스타 K2C1 모델입니다. 일단 제가 K2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K1 모델하고 비교를 해드리는데 일단 토이스타 K1이나 K2나 일단 재질 자체는 똑같으니까 일단 K1으로 비교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색깔 자체가 K2C1은 거의 완벽한 이제 흑색에 가깝죠. 그리고 K1은 약간 이제 좀 회색 빛이 더 많이 도는데 일단 K1의 이런 이제 바디 같은 건 거의 다 ABS 재질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렁거리는 게더 심하긴 한데 그나마 K2C1의 경우는 이제 글라스 페이퍼 재질이라서 물렁거린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만져봤을 때좀더 딱딱한 느낌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토이스타 고질병이었던 이 흔들리는 유격 이거는 이번 제품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총열이 더긴 특징 때문에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에 다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네,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이 총열도 그러고 이게 좀 상당히 좀 이거는 좀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해봤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계 미스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깨져 샀습니다. 지금은 순정을 한 거고요. 아마 이 가늠자 부분이 여기가 판이 얇아가지고 파손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이제 패치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쁘진 않긴 한데 일단 가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 13만 원대 가격인데 좀 이전 퀄리티면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토이스타 이 K2 시원 말고도 지금 준비된 게 이제 아카데미사의 K2 시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위에 게 토이스타 거고 아래 게 아카데미 겁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토이스타 게 낫습니다. 일단 그래도 각인이 재현되어 있는 거나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표면 같은 거는 솔직히 토이스타가 더 낫긴 한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가늠자 기능을 어느 정도 구현해 놓은 것 이런까지는 토이스타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 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좌우 접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죠. 대신 이제 이 토이스타에서 방금 이제 보셨죠? 방금 제가 보여줬던 거. 이 흔들거리는 거 이거 유격. 아카데미는 예. 뭐 흔들거리는 거 아니라 그냥 엄청 튼튼합니다. 아, 장전만은 예전에 이제 그 가즈노다 뿌려먹은 거라서 아카데미 K2C1 만져보면 일단은 제가 지금 힘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야 조금 이렇게 흔들려 말라 하는데 몸체 자체는 흔들리지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유격이 그만큼 이제 튼튼하다는 건데 이 토이스타 K2C1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많이 흔들리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 방면에서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아카데미는 이제 좌우접합이니까 이런 나사구멍이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내부 이 보면 내부도 이렇게 아웃바릴이 아니라 내부 이너바릴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슬링고리 같은 게 없습니다. 토이스타는 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슬링고리가 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늠자도 아카데미는 야간용 가늠자가 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늠새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도 안 눌, 이거 이제 볼트 캐치도 안 눌리고요. 탄창이 독자입니다. 전동건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토이스타는 이렇게 일반적인 VFC QRS 매거진인데 이렇게 호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제 얘는 이제 4만 원 정도 하는 데고 얘는 이제 13만 원인데 이제 아카데미와 토이스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기본적인 재질이나 내구도는 아카데미가 더 튼튼하지만은 이런 리얼리티나 이런 거는 토이스타 K2C1이 좀더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실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하러 왔습니다. 이제 사격 장소는 이제 엡실론 팀의 아지트에 있는 그 소사격장에 있는 이제 타겟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격을 할 거고요. 일단은 탄은 그 기본 지급된 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슬링우리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슬링고리를 다시 수리하고 왔습니다. 왜 빠진지 모르겠는데, 봤을 때는 볼트 체결이 잘안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장전을 하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격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포복을 최대한 낮추고 쐈는데 일단은 제조 자체가 중군 안방이긴 한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튜닝이 아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작동 자체는 잘 됩니다. 뭐 탄이 걸리거나 이런 적 없었고요. 이제 그냥 전동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평가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제 외형이 재현된 K2 시험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외형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보시면은 또 깨졌네요. 예. 이건 뭐 어차피 깨진 거 제가 순접질한 거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제 바디가 삐걱거리는 것도 삐걱거리는 거고 이것도 중간에 빠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중간에 지금 나사가 다시 조놓고 했는데 중간에 빠지는 것도 그러고 그리고 이거 진짜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이 가늠자가 올 때부터 깨진 상태로 왔던 건 조금 자체가 설계 미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메탈로 해가지고 내구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이제 그리고 전동화를 저는 하기 위해서 샀지만은 진짜 K2 시원 전동권을 가지고 싶다 싶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거를 이제 총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산다? 저는 뭐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토이사 416이나 K1 뭐 이제 416C 모델, K7 모델은 제가 추천드리겠지만은 13만 5천원이 그게 작은 가격은 아니죠. 어지간한 이제 메탈 바디 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 더 얹으면은 지금 토이스타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 중재 라인업도 있잖아요. 전동건들 그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3만원을 주고 이거를 사서 전동화를 하기에는 가격도 많이 부담되고 무엇보다 지금도 이제 이 삐걱거리는 내구도 있기 때문에 진짜 K2 C1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히 딱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언박싱 및 이제 다른 에어스토컨 이제 다른 K1 그리고 이제 솔스타 K1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K2 C1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영상이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바로 전동화 영상으로 이제 전동화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